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오프닝 안에서도 미용기기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핫한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수익률도 좀 괜찮고 일단 미용기기 업황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황이 어떻습니까?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합산 시가총액이 꾸준히 커져가지고 뭐 작은 중소형 업체 포함해서 시가총액 3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대표적인 클래시스가 계속 1조 원대 초중반에서 안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씀 주신 대로 워낙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지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헬스케어 업종은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10%에서 15% 사이인데 그 와중에 미용의료기기의 그 소위 말하는 실적 성장은 20%가 넘습니다. 20%가 넘고요.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해서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게 이제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나오면 이제 그 소모품 장비를 그때부터 누적적으로 깔린 장비를 토대로 소모품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올해 만약에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를 쫙 뭐 깔았다. 그럼 2023년부터 30%씩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요. 뭐 소모품의 마진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진율이 50%에 넘을 정도로 엄청난 마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모품 장비가 깔려서 어떤 특정한 단계 레벨을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익률 상승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상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여타 그 소위 말한 헬스케어 업종 대비 굉장히 낮아서 실적의 가시성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안정적이고 꾸준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그 수술을 받는 형태가 아닌 뭐 빠르게 그 재생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시술 시간조차도 짧은 그 비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피부에 뭐 바늘을 꼽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하는 형태를 비침습 형태라고 하는데 그 비침습 형태의 전체 연평균 시장은 25% 정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 비침습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침습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은 역시나 뭐 미국, 뭐 브라질,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일본 이런 시장들인데 이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꽉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좀 기업들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클래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외의 기업도 어떤 것들 있죠? 네, 포텐자라는 그 의료기기를 갖고 있는 제시스 메디칼이 있고요. 제시스 메디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안으로 지금 중국에서 인허가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루트로닉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루트로닉이 가장 먼저 진출하고 매출단에서도 작년에 한 30% 언더였다면 지금 50% 가까이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의료기기 내에서도 루트로닉이 가장 매출단에서 비중은 가장 전체 매출의 그 크기, 3천억 이상 되는 매출 크기도 루트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포텐자라는 장비의 중국 인허가 시장 외에도 제시스 메디칼도 일본과 중국, 뭐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거는 비올의 실퍼맥스. 이게 누적적으로 판매 대수가 1,000대를 돌파하는데 이 실퍼맥스 또한 미국 비중이 20% 언더에서 38%까지 증가하면서 미국에 쫙 깔아놓은 장비가 이제 소모품 매출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루트로닉이나 비올 같은 회사가 있겠고 클래시스처럼 소모품을 통한 마진율을 올리는 회사가 이제 클래시스, 그다음에 제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뭐 원텍, 윈텍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수익률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네, 수익률은 좀 압도적으로 비올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았고요. 비올이 소리소문 없이 41%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누적적으로 1월 2일 연초 대비해서 지수는 10%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15.
한 2% 정도 상승했는데 비율 같은 경우는 41% 상승했고요. 뭔가 이슈가 있었나요? 비율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최근에 좀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적도 4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등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강성부 펀드에서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지배구조 이슈가 있어서 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락률 측면에서 보면 혈당 측정하는 아이센스가 가장 좀 안 좋았고요. 9.7% 마이너스를 보였고 SD 바이오센서가 역시나 대표적인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매출과 이익이 그냥 60%씩 계속 급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진단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좀 투자를 좀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사실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서 지난해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요. 특히나 미국 포지션 높은 루트로닉이나 좀 그 비올 같은 회사들은 조금 환율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올 먼저 말씀드리면 비올은 연간으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 45% 넘은 311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40% 증가 129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 역시도 영업이익률로 치면 4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까 실펌X라는 장비가 지금 1000대 이상 팔리면서 이거에 대한 소모품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렛 장비 또한 뭐 소위 말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제 같은 건데요. 이것 또한 해외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추정치인데 매출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역시도 올해는 작년에 말씀을 주신 환율 효과에 의해서 38.5% 정도 실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휴젤도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 쪽 그 소위 말하는 HS 그 코드를 치면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요. 휴젤이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 7.2% 증가한 1,025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전년 대비 21.5%를 상승한 2,817억으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툴리눔 톡신 보틀렉스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필러 제품인 더 체험 역시도 해외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의 매출과 이익을 갱신하면서 매출단에서 특히 30% 이상 상승했다는 게 좀 눈여겨볼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매출처가 고르게 나왔다. 그게 좀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포지션이 비중이 높은데 중국 외에 유럽이라든지 태국, 대만, 그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필러 쪽에 더체용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선방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가장 핵심 3개국에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종목이 정말 많아서 사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 탄력이 비올만큼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클래시스가 가장 좋고요. 클래시스가 너무 무거워요. 클래시스 나온 게 어떤 거였죠? 클래시스가 이제 슈링크였나요? 슈링크가 있죠. 슈링크 유니버설로 신상이 어제 작년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장비가 쫙 깔릴 겁니다. 이제. 네. 그렇다면 종목도 역시나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좀 신선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 그 소위 말하는 클래시스 못지않은 회사입니다. 파마 리서치라고요.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주란. 맞습니다. 네. 리주란 맞아보셨나요? 리주란 저는 안 맞아봤습니다. 저는 맞아봤는데. 어떤 거예요? 너무 아파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통 이제 리주란이 나오면은 그때 매출이 완전 올라갈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그 실적 상황이라든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말씀 주신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리주란 HB라고 통증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신상이 나왔거든요. 그건 안 맞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맞으러 네. 가야 되겠네요. 그 파마 리서치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모멘텀이 두 가지인데요. 리주란하고 관절강 주사 콘주란입니다. 뭐 이거는 광고도 웬만한 이제 정형외과 가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광고를 하고요. 네. 원래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보험이 적용 안 됐을 경우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그 제품이었는데 지금 한 4만 5천 원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기존의 그 관절강 주사제 시장 자체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고요.
해당 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받는 사람만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연세 있으신만 받는 게 아니고요. 관절 주사는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 콘질환 같은 경우는 연 환자 수랑 환자당 투여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히알루론산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경쟁 제품인데 히알루론산 치료제는 6개월에 3회고요. 이거는 6개월에 5회니까 당연히 더 많이 맞으니까 효과가 더 좋다고 뭐 볼 수 있겠고요. 콘질환 같은 경우는 완벽한 대체 치료제가 없습니다. 대체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공관절인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콘질환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5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강 시장 내 완벽한 지금 시장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지금 리쥬란 HB 힐러라 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통증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시술 시간도 짧게 하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서 리쥬란 HB가 화장품이랑 결합돼서 이 리쥬란 화장품이 그 골프 선수들 가서 그 골프 칠 때 하는 선크림 있잖아요. 그게 홈쇼핑에 나가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완전 초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리쥬란 힐러가 화장품까지 연관돼서 매출단에서 한 지금 이것도 한 400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홈쇼핑 매출까지 합쳐가지고 한 560억대. 그러니까 맞아요. 매출 성장률이 한 40% 넘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파마 리서치가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의 차이점은 딱 요겁니다. 수출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예를 들어 수출 비중이 30% 언더라면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같은 회사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는데 이 회사는 30% 언더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밸류션을 전혀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리쥬란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화장품 쪽으로 먼저 매출 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36%입니다. 그리고 리쥬란하고 리엔톡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마 리서치에서도 만든 이 보톡스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일본 수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콘질환만 해외로 진출하면 이 파마 리서치가 갖고 있는 제품의 모든 제품군이 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출은 한 30% 정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회사에서 밝힌 건 50%까지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평균 매출은 한 20%가 넘는 한 2,300억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800억대로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한 37%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얼마나 성장하는 건가요? 네. 수치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매출 2,300억이니까 한 20% 정도 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매출 한 3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2,700억대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20% 증가한 800억대에서 한 850억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이 사실 중요할 텐데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악재는 따로 없는 건지? 네, 특별한 일단 악재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미용 의료기기 포함 제약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별로 관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한 7만 3천 원 정도 아래, 그러니까 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뭐 7만 2천 원, 7만 2,500원 요 정도 가격으로 분할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 가격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가격입니다.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9만 원 이상이요? 네네. 지금 PER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12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헬스케어 전체 평균이 17배니까 이게 제가 딱 목표가 잡은 게 헬스케어 한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일단은 조금 횡보 흐름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는 아마 힘을 받으면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